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와, 저 장면 도대체 어떻게 찍었지? 라고 생각하는 적 있으셨죠? 고층 빌딩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장면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병력이 움직이는 고대 전투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사실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럴 경우에 정말 긴 시간과 많은 인력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이 큰 부담일 수 있잖아요. 이러한 촬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영상의 마술이라고 불리우는 CG, 바로 컴퓨터 그래픽이죠. 스펙타클한 액션 장면에서부터 우리 일상 공간 속 깨알 같은 생활 CG까지 못 만들어낼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영상에 있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상 분야에서는 이를 비주얼 이펙트, 약자로 VFX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좀 더 자연스럽고 실감나는 시각적 효과를 녹여내고 있는 사람들. 국내를 넘어서 베트남에서 활약하며 더 넓은 세계 무대를 향한 글로벌한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있는 한국의 VFX 전문가. 지금부터 이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곳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레디, 액션! 저는 베트남에서 스튜디오 페도라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찬홍이라고 합니다. VFX, 그러니까 한국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의 후반에서 사용되는 버추얼 이펙트 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베트남에 촬영차 왔다가 현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이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같이 베트남도 이 영상 산업의 성장성 이런 거를 보고 베트남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페도라 실장 정석재입니다. 주로 영화, 드라마, 합성, 2D 합성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고요. 2D 합성 퀄리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D 합성, 입체 합성을 주로 했고, 그리고 또 뉴미디어, VR 입체 합성을 주로 했습니다. 전 직장을 잠깐 쉬고 있을 때 아시는 지인의 추천으로 이 회사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오게 돼서 베트남까지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합성 쪽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뭐 요청사항이라든가 이제 직원들 간의 이제 소통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체 관련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합성 일도 했었고, 이제 마지막에 한국에서 했던 일은 이제 그 영상 회사의 시스템 업무까지 보고, 그걸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합성 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추울 때 베트남 왔기 때문에 더운 거밖에 생각나지 않고, 처음 회사를 왔을 때 직원들이 많이 반겨주고 도와줬던 게 생각이 납니다. 베트남과 인연은 2014년도 이제 처음으로 동종 일로 인해서 한번 이제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실력도 많이 미숙하고 첫 방문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능력도 좀 쌓아 올리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또 어떻게 또 좋게 또 지금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는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생활하시는데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조금 더 신경 쓰고요. 베트남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Thì văn hóa của Hàn và Việt cũng có đôi chút khác biệt, nhưng mà trong đó thì nó cũng có phần giống nhau tại vì cũng là các nước châu Á hết. Nhưng mà thật sự thì làm việc ở công ty này á, thì công ty Hàn Quốc thật sự em thấy rất là tuyệt vời, tại vì các sếp á, hay tổ chức party cho nhân viên lắm. Cũng dạo gần đây thì công ty em sắp đi du lịch nữa, cho nên là
những cái ưu đãi cho dành cho nhân viên của công ty thật sự rất là tốt. 베트남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채용 공고 사이트에 공고를 내고요. 페이스북이나 뭐 그 이외에 뭐 SNS나 관계 이제 학원을 통해서 채용 공고를 내 가지고서 그쪽에서 뽑고 있고요. 한국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VFX 중에서도 이제 2D 파트를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쪽에 이제 취업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기도 하고 한국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일했었던 인력 풀들 그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언어적인 문제겠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가 VFX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VFX에 필요한 누크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3D 관련 분야에서는 뭐 3D Max라든지 뭐 프로그램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을수록 저희 같은 이런 VFX 회사에 취업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Client들이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의 영상의 결과물을 통해 대중들은 화려한 면을 보게 되지만 그 작업의 과정에는 남다른 노력과 고민의 과정이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과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 간의 끈끈한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실감나는 영화와 드라마의 명장면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VFX 전문가가 들으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돼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많은 영상에 대한 시청각적인 경험을 통해 감각과 트렌드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VFX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 및 응용 기술 습득을 통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고 개인 포트폴리오 혹은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어필하면서 VFX 전문 회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VFX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아시아 및 해외 시장 등지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진행되는 각 프로젝트에 관련된 소식들에 귀를 기울여서 해당 프로젝트들에 대한 채용 소식을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입사 의뢰가 들어오거나 관련 경력을 쌓아오며 함께했던 협업자들 간의 인력풀을 통해서 해외 취업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간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더불어 인적 네트워크 역시 잘 구성해놓는 것도 VFX 분야로의 해외 취업에서 좋은 비결이 될 수 있을까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잠재된 창의성과 열정을 담은 결과물. 이를 스크린과 TV를 통해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작품의 명장면에 녹여내고 싶으시다면 VFX 전문가가 되어서 여러분의 글로벌한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